노년의 삶을 위한 지혜 14, 나눔과 베품.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눔과 베품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지혜 나눔의 중요성. 노년기의 지혜 나눔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적 차원, 삶의 경험과 통찰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다양한 지혜 나눔의 사례. 멘토링.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조언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예시, 은퇴한 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거나 기업 임원 출신의 노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능 기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예시, 미술에 재능 있는 노인이 지역주민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치거나 음악가가 요양원에서 연주공사를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시, 노인들이 지역환경 미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합니다. 삶의 지혜 전수. 삶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글, 강연,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합니다. 예시, 자신의 삶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거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을 위한 강연을 개최합니다. 3. 베품을 통한 삶의 풍요. 베품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베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감 증진.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베품은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예방, 자존감 향상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연결 강화. 베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봉사활동 등 베품을 실천하는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4.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방법. 자신의 관심 분야 찾기. 자신의 재능, 경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어떤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주변의 도움받기.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활용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거창한 계획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나갑니다. 꾸준함 유지하기. 일시적인 참여보다는 꾸준히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노년기의 나눔과 베품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베품을 실천하여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